나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여름에 시원하게 해줄 목에 그는 선풍기 포터블 넥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코드가 있고 본체가 있고 사용하는 것은 목에 걸고 사용하는 겁니다. 바람 세기도 체크를 해보고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언박싱 상태에서 이제 박싱을 해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터블 넥펜입니다. 몽크로스 스위스랜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고요. 일단은 연결 코드도 확인합니다. 네, 비닐에서 벗겨서 정확하게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몽크로스 스위스랜드에서 만든 포터블 넥펜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에 홈이 많이 있는데 저 사이 구멍으로 바람이 나옵니다. 옆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저것도 바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에 살짝 걸고 다니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선풍기입니다. 바람 세기 한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찢어서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붙이니까 가운데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에 걸면은 딱 좋고요. 지금 제품 보시는 사이에 구멍이 쭉 있죠? 저 사이로 바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기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는 형태입니다. 바람 세기는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옆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펜, 이게 들고 다니는 선풍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듯 합니다. 목에 걸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래서 여름에, 더운 여름에, 찌는 여름에 시원하게 목과 머리 쪽을 바람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놓는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나오는 방향도 각도도 틀리겠죠. 위나 아래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 번 더 바람 세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휙 날려갑니다. 웬만한 종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날려가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어디 갔는지 없어요, 종이가. 바람 세기는 괜찮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팔 포터블 넥펜 조금 이따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겠죠. 포터블 넥펜의 바람 조절 세기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약중강 3단계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제 직접 목에 걸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목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시원하네요. 아, 이거 선물 하나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가격대는 3-4만원 정도 합니다. 오늘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포터블 넥펜 언박싱 상태에서 박싱을 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